내리는 말씀이지만 비 내리는 비는 정말로 되게 짜증날 때도 있고 찝찝할 때도 있고 그렇죠? 빗소리 들려요? 밖에 비는 안 와요? 분명히 장마라고 했는데 비가 잘 안 오더라고요. 하지만 장마 뭐 안 좋은 것도 많지만 되게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게 또 빈 것 같아요. 그쵸? 좋아하는 사람과 한 번쯤 비를 맞아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? 저도 해봤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전 매일 맞아요. 한번 비를 한번 맞아볼까 합니다.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몇 분만 몇 분이 아니죠? 단 한 분과 아니요 비는 여러분 맞으세요. 제가 첫날 같은지는 안 되었지만 왼쪽에 계신 분들 전화기 집어넣으세요. 자 가볼까요? 아!
정말 많이 지셨죠? 자, 우리 대박. 이제 오늘부터는 뭐 하는 거야? 함께 물 맞은 사이에요. 아우, 참 좋게. 자, 그러면 젖었길래 젖었는데 한 번 더 신나게 가볼까?